안녕하십니까. 남아섬의 물린다 TV 물린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가 3.12 올랐는데요. 테슬라 지금 흐름이 되게 좋고요. 계속 지금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지금 3% 올랐지만 저는 삼슬라를 하고 있는데 삼슬라는 18.78이 올라갔습니다. 레츠 브라! 레버지 곱하기 3배짜리 하는 이유가 뭡니까?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레버지 곱하기 3배짜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와, 진짜 무섭게 올라갑니다. 0.1달러에서 현재 29달러, 약 2.9배까지 올랐고요. 자, 삼슬라 현재 수익률 80%입니다. 매입 금액 280만원이고요. 주식평가 금액이 510만원입니다. 아, 조금 더 살걸. 정말 더 살걸. 자, 요거는 한 달 전에 올렸던 영상인데요. 삼슬라 마이너스 31%까지 내려갔습니다. 매입 원금은 170만원 넣었고요. 여기서 제가 계속 물을 탄 거죠. 자, 주식평가 금액이 140만원 밖에 안 됐고, 삼슬라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매수를 했는데 벌써 수익률이 80%가 되었고 평가 금액 143만원에서 510만원이 되었습니다. 아, 조금 더 매수할 걸, 껄껄, 쌀 때 더 매수할 걸, 껄껄껄. 자,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무섭게 올라가고 있고요. 예, 조정이 올 줄 알았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가는지 지켜봤더만은 중국의 시장을 공략하는 이슈가 되게 좋고요. 중국 상하이 테슬라 공장에서 최고의 품질을 지금 받았다고 이렇게 언론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자, 머스크 중국 방문 성공적, 테슬라 3.12 급등, 테슬라가 최고의 시장 중국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테슬라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는 존 호재의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존 호재로 해서 테슬라가 급등을 하고 있고요. 자, 실적 발표하고 테슬라가 안 좋다는 이런 언론에서 떠들 때 수량을 많이 매수 못한 게 정말로 후회가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갈까봐 자, 여러분들께 절대 매도를 하지 말고 계속 보유를 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물량을 드러내고 하락할 때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아무도 주가는 예측을 하지 못하고요. 테슬라가 조정 없이 계속 급등해 보니까 너무 기분은 좋은데 수량을 많이 보유를 못 해가지고 너무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하고 싶다든지 뭐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 하겠는데 그냥 막 사세요.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살려고 생각하냐면 자, 테슬라가 300달러까지는 그냥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테슬라가 올해 300달러까지 올라갈 걸 생각하면 매수하시고 여기서 하락할 걸 생각하면 매수 안 하면 됩니다. 저는 뭐 종고점까지 뚫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수하려고요. 제가 만약에 월요일날 매수하면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그럼 폭락할 때 또 매수하려고요. 분할 매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200달러만 지지해 준다면 여기서 계속 분할 매수를 할 생각인데 삼슬라를 매수합니다. 테슬라의 차트를 보면서 삼슬라를 매수를 하는데요. 강큰 상남자 삼슬라 아닙니까? 뭐 고작 뭐 조금 벌어가지고 남는 것도 없고 솔직하게 뭐 이 430만 정도 들어갔는데 이 돈으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수량 많이 못 모았어요. 한 천만 원, 2천만 원 들어가야 하는데 직장이다 보니까 돈 없고 수량 많이 못 모은 것 같아가지고 많이 있는 사람들은 뭐 차트 보면서 알아서 매수하면 되지만 수량 많이 못 모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매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 가격은 싸다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엔비디아 한번 보십시다. 엔비디아 계속 끊임없는 하락을 했지만 결국 계속 상승 수렁이 있었지만 결국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자, 108달러에서 최고점 419달러 약 4배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4배 정도 올라갔는데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엔비디아 있잖아요. 1달러에서 32달러, 32배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엔비디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100배까지 올라가는 게
이게 바로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입니다, 여러분. 엔비디아가 10배까지 올랐다. 그럼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진짜 100배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테슬라 고점 대비 이제 반 올랐습니다. 400달러였는데 이제 200달러, 이제 반 올랐습니다. 지금 빅테크들 보면 애플 지금 뭐 종고점 거의 뭐 돌파기 부직지죠. 자, 마이크론 자, 뭐 거의 다 왔습니다. 다 왔어. 자, 넷플릭스 넷플릭스도 반 이상 왔고요. 아마존은 많이 안 올랐는데 그래도 아마존이 반 이상 188달러에서 반 이상 3분의 2 정도는 올랐습니다. 자, 메타도 384달러에서 자 272달러까지 올라갔고 지금 그 빅테크 중에서 지금 테슬라가 가장 작게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폭이 많다고 저는 그래 보고 있고요. 테슬라 충분히 전고점 400달러까지 가면 바닥 대비 100달러 전에 딱 4배 올랐네요. 4배 오르면 엔비디아가 30배 올랐잖아요. 그러면 삼슬라도 이 바닥 대비 0.1달러에서 3달러까지 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3달러 해봤자 요거밖에 안 됩니다. 요거밖에 안 돼. 요까지 갈 수 있다. 이러면 30배입니다. 바닥 대비. 그것을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를 하는 거예요.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는 계좌가 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는 양의 복리로 계좌가 계속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10년에 올 수 있는 좋은 기회, 그게 바로 올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먹을 때 크게 먹어야 합니다. 절대 조금 올라갔다 해가지고 단타 치가지고 매도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매도를 하면 막상 떨어지면 좋은데 안 떨어지고 계속 급등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저도 여기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지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 맞잖아요. 요 정도 더 밑에 살려고 했는데 기회가 안 온 겁니다.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다행스럽게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수익을 먹었지만, 자, 여기에서 매도 때리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고, 자, 여기에서도 매도 때리신 분들이 있을 거고, 여기에서도 매도 때리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하락할 때 더 싸게 살려고. 근데 올라갔잖아요.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를 할 필요 없다. 지금 부채 협상도 타결이 되었고 금리 상도 올려봤자 한 번 정도 올리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우상향한다는 믿음으로 계속 버티면 됩니다. 메인 계좌는 많이 해보겠습니다. -80%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29% 계속 보유만 하고 존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레버리지 곱하기 2배짜리 계좌도 지금 양전이 되었고 수익률이 짭짤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작 이거 보려고 지금 투자는 하지 않았고 많이 벌려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계속 종부를 할 겁니다. 종부를 해야만 큰 돈을 벌 수 있다. 미국은 하락하는 날보다 상승하는 날이 많고요. 고작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뭐 1년, 2년, 3년, 뭐 5년 이렇게까지 계속 쭉쭉 우상을 합니다. 끝까지 보유해가지고 끝까지 다 먹어봅시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 영상을 보고 멘탈 잡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파이팅!